지방상대 201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100일을 앞두고 통도사에서 수험생들의 학업 원만 성취를 발언하는 100일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통도사는 8월 7일 설법전에서 노전 스님과 종무소 국과장 스님들을 비롯한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수능 합격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특히 이날 입제식에서는 노전 스님께서 수험생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지극한 정성을 다해 축원해 주셨습니다. 양산시 동면거주 병설생 연주원 노체 울산시 남구거주 병설생 황경은 노체 울산 남구거주 병설생 이지훈 또한 학부모님들께 100일간 수험을 앞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왕법과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소참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열심히 부처님한테 우리가 하면은 100점 나올 거, 200점 나오고, 200점 나올 거, 300점 나오거든요. 근데 꼭 제가 항상 입식 기도를 해보면은 꼭 막판에 한 10일쯤 남으면 안 보던 분이 많이 보여. 근데 여기 계신 분은 그러지 마시고 100일간 원만하면은 함께 동참을 하셔서 스님들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점 나오고 200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100일 동안 정말로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입시생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도사는 입제를 시작으로 수능일인 오는 11월 13일까지 대웅전과 설법전, 문수전 등 수능 합격을 위한 기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